토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법무사 2차 민법 이순환입니다. 이순환. 계속해서 이제 영강의 앞으로도 진행이 될 텐데 계속해서 힘내주시고, 자, 보시면 7월 5일 오늘부터 15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17일 월요일은 죄송하게도 수업이 없습니다. 제가 치과 진료가 있어가지고. 첫날 오늘은 시험 문제를 보지 않을게요. 내일부터 볼 건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랑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두 개에서 50점 모의고사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날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보시고 7시 10분부터 간단 모의고사 그리고 사례집 있는 것 이제 선별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채권 총론부터 진행을 하고요. 핵심 내용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례집, 이게 제가 법원행시 영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변시랑 법행을 하는데 법행 쪽에서도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2차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다행히 급하게 교재가 바뀌었는데 요거 편집을 해서 지금 두 권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 순차적으로 물권법, 민법총칙, 친족상속법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진도표는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거 낼게요. 요거 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 제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알고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건 확실하게 풀자라고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강의 계획서 보십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자체는 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제 자료를 일단 두 개를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는 판례 자료니까 아마 중복될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강사님들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판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판례를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면 자료를 계속 줄여나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새롭게 진행을 하면서 자료가 추가되는데 이걸 계속 다운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원래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례집에 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데 그러면 제 자료를 없애는 겁니다. 제 자료를 없애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아하 김중영 강사가 무언가 내용을 좀 추가해 줬구나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이건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들 위주로 추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자료가 답안 작성 방법이거든요. 이건 제가 동차분들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이거는 별도로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유예생분들이 많고 이미 답안 작성 방법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 특징은요. 간략하게 쓰기다. 간략하게 쓰기, 정확하게 쓰되 간략하게 질문에 답하기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볼 건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질문에 답하기예요. 질문에 답하기고 질문대로 목차 잡기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 때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게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주어진 대로 목차를 잡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오빠 나 오늘 어때?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질문을 봤는데 어디부터 우리 수험생분들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부터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최종적인 결론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례형을 풀어갈 때는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첫 번째죠. 지금 이 친구는 뭔데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를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이죠.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오늘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지난 시간까지 되돌아 봤을 때 오늘까지 나를 봐왔을 때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까지 물어보는 거냐 그리고 이제 어때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걸까요? 외형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을 물어보는 거냐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대로 답을 우리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별 내용 없이 그 사례 답안 작성법 보시면요. 3페이지에 기출쟁점 넣어드렸고요.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 출제가 자주 되는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구체적인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을 법원 행시, 법무사, 변호사 시험 위주로 해놨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둔 답안 작성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스럽다. 그리고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조금씩 제 사례집을 보시면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체크를 하고요. 저랑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박스, 꺽쇠 6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1번 문장. 자, 쟁점의 정의라는 목차부터 반드시 답안을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다. 자, 배점이 적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목차 구성도 조문 판례 사안. 진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1번 조문, 2번 판례, 3번 사안. 그리고 아니면 뒤에 결론 논거, 그리고 논거 부분에 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배점이 많은 경우인데 양갈로 2번입니다. 저는 15점 이상부터가 배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점 이상부터는 웬만하면 쟁점의 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채점을 직접 하거든요. 근데 법무사는 채점을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그렇기에 쟁점의 정의가 설문의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죠. 설문 자체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정리된 설문에서 어떤 게 문제되느냐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조문 적시됐는가. 법적 근거죠. 그리고 의의 개념 정도를 가볍게 쓰셨는가. 사례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사실관계를요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게 답안지에 기재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적 근거. 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법 조문이죠. 법적 근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이견을 우리는 굳이 얘기하자면 학설 내지는 견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출제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견이 있을 경우에 고민도 하지 않고 두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법적 근거, 두 번째 판례 근거.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이 조문과 관련된 취지 그리고 쟁점도 나열을 해주죠.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한 근거, 논거 제시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사례, 사안을 포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제가 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도 법원 행시랑 시험 주무관청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 저 강조를 할 건데요. 판례는 힘들어도 원문. 저는 원문 전부 적십니다. 제 강의를 듣고 최연소 합격자 판례 20줄 다 쓰셨어요. 그리고 올해 합격한 애도 판례 30줄 다 썼습니다. 올해 합격한 친구도 법원에 합격한 친구 그리고 수석 합격자도 당연히 판례 원문 당연히 원문 쓰셨죠. 그래서 지금 수석 합격자랑 최연소 합격자분이 제 강의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나는 판례는 근데 원문 똑같이 썼다. 다른 목차 구성은 콤팩트하게 가도 나는 얘만은 판례 힘들어도 원문 다 썼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판례 원문 다 쓰게 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다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복습 시 고민도 하지 마시고 사례 보고 제 문제 보고요. 진짜 고민도 하지 말고 목차 자 조문 찾을 수 있는지 보시고요. 판례 원문 쓸 수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에 답만 하세요. 딱 이렇게 목차 3개 잡고 복습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판례 원문 나왔는지 쓰기 연습. 그리고 직접 이거 답안지에 쓰기 합니다. 시험지에다가 그래야지 연습이 되죠. 얘는 조문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406조 채권자 취소권 뭐 이렇게 쓰면 됐고. 그럼 이제 406조를 보고요. 개념 요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개념 요소.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개념 요소가 이미 조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조문에 없는 개념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변론주의. 조문 찾으실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없어요. 그쵸? 근데 처분권주의는 법적 근거가 민사소송법 203조에 있는데 또 우리가 개념 요소를 풀어내야 돼요. 그런 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개념 요소가 사행위가 개념 요소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은 여기서 터지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사행위가 뭔데? 봤더니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하나씩 다 끊겼죠. 오빠 나 오늘 어때? 하나씩 다 끊듯이 다 끊습니다. 이따가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힘들죠? 중현아 너는 암기 안 할 거잖아. 그쵸. 저는 시험을 안 보니까 암기를 안 해요. 보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꼭 암기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결론 맞춰야 되는 건 이제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어떻게든 판례 원문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서 점수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이냐? 2번이라는 겁니다. 조문이라든지 개념 요소를 끊임없이 적시하면서 아, 나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번 제목만 봅시다. 구체적 쟁점, 출제자의 질문이죠. 판례 제시가 고득점 관건이다. 그래서 결국은 판례 학습인데요. 요즘 또 출제자가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 보실까요?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 3개년, 조금 더 깊게 가면 5개년 내에 최신 판례 사안을 그대로 출제해줘요. 제가 왜 이걸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판례 사안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판례 사안 그대로. 그럼 결국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 문제 누락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일반론 확실하게 아니면 핵심 논거 위주로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1페이지에 5번에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각자 개인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거 5번의 두 번째 줄 저는 로마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 아라비아 숫자 1부터 시작해요. 우리 수험생님 제 교재를 보셨으면 뭔가 좀 특이한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전 로마자부터 시작을 안 하고요. 1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 수험생분들에게 목차를 간소화시켜드리기 위함이에요. 로마자 1부터 시작하면 로마자 1, 1, 가, 양갈로일, 반갈로일 끝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1부터 시작해서 1, 가, 양갈로일 딱 요 세 가지 위주로 저는 목차 구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리고 진짜 한 20점 넘어간다. 어쩔 수 없어요. 1가 양갈로 1, 반갈로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확정 미리 시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과연 목차를 어디까지 표기 넘버링을 붙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것만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법시험 2차를 공부했을 때도.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5번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같이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양갈로 1번의 쟁점 제시형 대표적인 게 지금 딱 이런 결론 논거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배점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쟁점의 정의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쟁점별 분설시킨 목차 구성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변호사 시험 양갈로 2번 12페이지에 권리구제 수단이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 도출형이죠. 다 찾아야 돼요. 찾는 만큼 배점이 꼬박꼬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일단 첫 번째 목차 구성 다 찾은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실전 답안에 응용할 수 있는 13페이지 두 번째 목차 구성 20점 배점에 맞는 목차의 구성으로 조금 축약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더 안 들어갔죠. 1, 2, 가나다라, 3.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차 표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수험생분이 함께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갈로 3번 역시 핵심이죠. 2차는 스킬이다. 어떤 걸 전제로? 당연히 내가 알고 있음을 전제로 답안, 분량, 작성, 강약, 조절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 똑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누가 정제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서 결국 합불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큼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나도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정제된 답안 쪽에 조금 더 힘을 쏘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은 제 교재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집 교재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 쟁점이 있겠죠. 출제 쟁점별 다시 한번 시스템 정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판례, 어떤 내용 위주로 하는지 시스템 정리라고 두 번째는 이제 출제 가능한 판례, 이것도 보충자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첫 번째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법원 행시든 다른 영역도 왜 다 채권적 채권부터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마스터하셔야 되는 것, 이게 각자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 당사자를 확정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대여, 제시되는 것, 매매, 임대차, 그리고 도급. 일단 이렇게가 A급 쟁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금전 채권, 특정물 채권. 여기서 진행되는 것 싹 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A분이 들어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당연히 학습하셨을 거고요. 압류추심을 먼저 쓸게요. 압류추심 첫 번째.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이건 별표 넣고 싶은 만큼 넣으셔도 되는 거죠. 100개 넣고 싶다 그럼 100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쟁점이고, 이제 물건 조금 하나 넣으면요, 전 여기 이제 채권 질권도 그냥 넣어버려요. 어차피 물건에서 다시 한번 얘는 정의를 할 거니까. 왜냐면 채권 양도 방법을 준용하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는 맞네요. B 채권 양도 이렇게 등장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본기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이제 이쪽에서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기본 계약에 덧붙여서 병, 이제 예를 넣겠습니다. 보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되겠네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첫 번째 여기가 청구권자, 원고 측. 그렇죠. 원고 측.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오른쪽이겠네요. 오른쪽. 오른쪽. 얘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어디니? 자, 이분은 이제 항변권자 라인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무시 못하는 C 잡고 채무 인수 잡겠습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 근데 얘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미 기출이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인데, 얘는 원칙 부진정이기 때문에 다수 당사자, 원칙 연대 예외 부진정이어서 다수 당사자로 보내버리고요.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함께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행 인수가 일쟁점으로 한번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 최신 판례가 조금 또 쌓여 있으니까 한번 봐두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갑, 을, 병, 정을 넣겠습니다. 제 3취득자 라인, 여기에는 이제 물, 보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선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소의 적법성이라든지 청구의 인용 여부를 물어볼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피고 라인, 항변권자 라인에서 항변을 할 건데, 결국은 이 항변권 라인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A급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민법상 사대항변이라고 하는 거, 양창수 대법관님이 자기 교재 떡하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걸 두고 나는 채권적 청권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영역 가면 뭐가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 213조, 214조, 213조 단서라고 하는 물권적 청권 시스템. 소유권자 확정부터 시작하죠. 계약 당사자 확정부터 시작하고 소유권자 확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직원 관법지 시작해서 쭉쭉쭉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소멸시효, 극빈출을 자랑하죠. 그리고 자,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장할 수 있는 계산 문제 하나, 충당 그리고 대위, 전원합체 판례가 좀 즐비하고 있는 구간. 이것도 제 교재를 통해서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그리고 두 개 더 넣겠습니다. 법무사에서는 봤다시피 이렇게죠. 그리고 동의항은 전범이니까 따로 별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별표 100만 개 하셔도 되는 거죠. 100개. 올해 출제 가능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량. 판례 두 가지만. 매대금은 동의항이 걸려도 소시가 진행하죠. 매대금은 매매 대금, 매매 잔대금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도 소멸시효 진행을 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면 안 걸려요. 완전 특이하죠. 분명히 결령관계에 있는 두 가지 권리 중에 하나는 소시진행 안 하고 하나는 소시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납득시키고 내가 납득할 것이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올해 소시가 유력하다 그러면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관련 판례 자료 제공을 해드릴게요. 상계는 진짜 나올 것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성질상 제한 법리부터 시작해서 금지 채권까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거 위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채권 총론을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채권적 청권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나씩 빼서 공부하자.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디테일하게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거대로 정립을 하시고 아 그걸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바로 뽑히는 거죠. B와 병 간의 관계에선 어떤 거 뽑힐 수 있어요? 주채권이 넘어갔는데 보증채권이 넘어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주채권의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느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B가 병한테 청구할 때 B가 내지 을한테 청구할 때 항변권 어떻게 되는가, 항변 사유 어떻게 되는가, 혹시 대리 통지 되는가, 이런 것부터 이제 다 뽑으시는 거예요. 다 판례를 요거 하나 찍었을 때 판례가 과연 뭐가 있을까, 압류의 개념, 추심의 개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압류권 들어갔을 때 요거 하나 잡아볼까 보세요. 압류 이 친구랑 붙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498조라고 하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걔는 요것도 같이 문제가 되네요. 그쵸? 얘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매번 기출이 잘 됐던 거 어떤 거였나요? 요거 최대, 그리고 여기 피보전 채권에 소시 원용할 수 있는가. 피보전 채권 과연 제3채무자 깨서, 근데 채취는요, 채취에서는 수익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시를 원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 있네요. 변제는 과연 405조 처분 행위이냐. 그리고 최대 상계 되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상계는요. 벌써 또 고민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셔도 됩니다. 기억이 나시면 당연히 좋은 거. 기억이 안 나도 그럼 또 찾아봐야지. 맞아요. 이 순환까지는 계속 눌러 담는 겁니다. 계속 눌러 담으면서 어떤 걸 판례를 남기해주고 시스템은 저랑 함께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강의할 때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수험생분들한테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를 받았어요. 그냥 혼자 열심히 강의만 진행하면 어떻겠니? 라는 가이드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꾸 던져서. 자, 이제 교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챕터 02번 채권 총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01번의 금전 채권, 이자 채권 계산 문제고요. 2020년 법원 행시 유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만 더 넘겨 보실까요? 5페이지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내드렸던 문제였는데 2020년 그대로 기출로 등장을 했고요. 이때 최연소 합격자가 나왔었죠. 그때 전화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저랑 푼 문제는 계산이 딱 떨어졌는데요. 법원 행시 기출은 계산 문제가 딱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상사 6%로 낸 상태였는데 뒤에 우리 법원 행시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갑은 특정 전염병의 유행으로 실직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친구 을을 찾아가 금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민사채권이죠. 민사채권. 그러니까 상사채권의 인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답안 팁을 보시면은 계산이 딱 안 떨어진다.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에 오시면 다시 이제 우리 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파악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관계로 전환을 하면서 쟁점이랑 판례 같이 찾아주시면 좋고요. 옆에 간략하게 툭 써두시는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넘겨보시면요. 이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연습장 드리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해설 보지 말자. 해설 보지 말고 해설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해설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요 빈 공간에다가 판사할 거 판사하고 추가할 거 추가해서 한번 스스로 목차를 잡아보자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에 와서 사족은 그만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금전이 필요하게 되어 을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을은 2014년 6월 1일 갑과 천만 원을 변제기 1년 후인 15년 6월 1일 이자는 월 0.2%입니다. 가능하죠? 변제기. 그럼 연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연 2.4%입니다.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갑은 1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자, 을이 금전을 빌려준 지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년 6월 1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끊고 여기까지는 지금 원금 그리고 이자입니다. 그쵸? 원금이 지금 천만 원이고 연 2.4%니까 여기까지 24만 원 이자 딱 써져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질문 들어가 봤더니 16년 9월 1일입니다. 201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년 3개월을 줬어요. 그렇죠? 15개월을 줬습니다. 계산 조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연 손해금을 딱 1년치 주면 계산이 정말 심플하게 끝나는데 1년 3개월치가 들어왔습니다. 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14년 6월 1일부터 15년 6월 1일까지는 여기는 이자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지손금이 등장하잖아요. 즉 16년 6월 1일 1년치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16년 9월 2일 3개월치 이렇게 따로 편하게 편의성을 위해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손금을 두 개 나눌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손금입니다. 이걸 이제 판례가 필요한 거죠. 판례. 즉 약정 이유를 했다. 얘는 어떻다? 법정 이율보다 높아야 된다. 같아도 되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연 2.4%입니다. 연 2.4%. 근데 법정 이율은 지금 민사죠? 연 5%예요. 상사는 연 6%고 혹시라도 상사 채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정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 뽑으셔야 돼요. 맞죠? 판례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397조의 법조문은 어떻다? 야 얘가 얘보다 높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1년 3개월치는 어떤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걸로 지송금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 하나 1,000, 이자 24만원, 그리고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로 계산해야 되니까 50만원. 그리고 제가 써왔거든요. 4분의 1인 12만 5천원, 62만 5천원. 계산기도 우리는 안 주어지는데, 요렇게 계산이 돼서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목차 구성이잖아요. 우리 질문 볼까요? 질문. 질문 1번. 16년 9월 1일 현재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당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자의 지연배상금까지는 고려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제가 답안 팁 간단하게 써드렸고요. 간단하게 써드렸고,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목차 구성 위주로 한번 볼게요. 목차 구성 위주로 이번에 놓은 거 가번 보시면 15년 6월 1일 변제기까지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끊었습니다. 변제기까지 갑이 지급해야 될 금액, 여기서 저는 목차 하나를 잡았죠. 여기서 목차 하나 잡았어요. 15년 6월 1일까지.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 16년 9월 1일까지 여기에 목차 두 번째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쪼갰죠. 16년 6월 1일 반갈로 1번, 그리고 9월 1일까지 3개월치 반갈로 2번. 요렇게 목차 끊었어요. 그러니까 1, 2, 동그라미 1, 내지는 양갈로 1, 양갈로 2. 근데 이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위에 나번에 양갈로 1번 내용이 필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 먼저 찾아주시고요. 자,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배상금이다. 이건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는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그쵸?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 아니고요. 뭐랑 똑같다? 원본 채권의 그것과 같다. 일반 민사 채권이니까 10년. 여기 지연손해금 채권도 10년 소시. 여기까지 확인 부탁드리고, 자,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하며, 제가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그에 따르는데, 나번 두 줄로 끝냈습니다. 약정에 의하는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아야 하며 오히려 약정이율이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계산형 문제고 10점 배점이기 때문에 두 줄로 제가 판례를 끝냈거든요. 근데 넘겨보시면 우린 판례 학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 4페이지 있죠. 4페이지. 얘는 중복, 그쵸. 얘는 판례집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판례집. 제 판례 자료예요. 3페이지에 제가 2번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원문으로 보면서 함께 학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02번입니다. 자, 1번 요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제 빠진 이후에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 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갖는다. 맞죠? 원상회복 의무는 성질은 부당이득이에요. 성질의 특칙이 아닌 어떤 특칙? 범위의 특칙입니다. 전부 반환이죠. 범위의 특칙이요.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에서도 과실상계란 말이 안 나오고요. 원상회복 의무에서도 과실상계란 말이 안 나와요. 왜? 성질은 부당이득이니까. 따라서 반환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밑에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반면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체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이자가 아니라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일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그렇죠? 지연손해금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이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정 이율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에 필요했던 문장이 요 2번이었네요. 그죠? 이자 그 자체와 관련된 내용인데 두 번째 뒤에 보시면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 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판례 이걸 다시 한번 더 넣어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판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 배상액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 정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언더라인 되어 있는 거 딱 요 두 줄 넣어드렸어요. 조문 앞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자 약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법적 성질이 두 가지가 나와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손배에다 그리고 얘가 중요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본 문제는 확정기한부 채권이잖아요. 변제기가 정해졌어요. 변제기가. 근데 얘는 어때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요 구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요 구간이 안 나오죠. 지연 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해요? 청구 받은 때죠. 여기부터 지손금이 나온단 말이죠. 이행지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례가 청구 다음 날, 청구 받은 때 24시간 안짝으로 받으면 되니까 청구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어떻다? 그냥 지손금입니다. 지손금이니까 법정 이율보다 낮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낮아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두 가지만 비교 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손금은 굳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담가도로 간다. 왜냐? 여기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손배 398조 2항에서 부담가다 들어갈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요. 비율보다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변종시 기준으로 들어갈 건데 결국 필요한 건 총액이죠. 총액. 문헌상 배상 비율이 아니라 총액.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총액. 0.1% 에게 그것밖에 안 돼. 야 근데 100억이야. 느껴지는 데미지가 달라요. 데미지가.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부담가다 판단 인자 지위 동기 목적 크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교 영향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우리 수험생들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1회차 미리 말씀드릴까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종합 변시 법원행시 법무사 기출을 봤을 때 진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다 치면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좋을까 팔레치고 빠지기죠. 팔레치고 빠지기 그렇게 제가 출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문항 뽑았고요. 두 문항 뽑았고 죄송한데 여기서 25점, 25점. 여기서 다섯 문항 뽑았어요. 25점, 25점. 도합 일곱 문제입니다. 보세요. 일곱 문제를 한 시간에 풀어야 돼요. 그럼 한 문제당 10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차 고민을 정말 심플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제시해준 대로 가는 겁니다. 결론과 이유를 쓰시고 이러면 진짜 결론 이유만 쓰시면 돼요. 결론 이유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아, 판례는 그대로 이제 두고요. 판례는 그대로 두고 우리 이제 5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교재로 돌아오셔서요. 요거는 조금 더 이거 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도 이제 문제를 같이 봤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계산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대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1번 위금전대여와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죠. 2020년 9월 30일 현재 의리갑에게 구할 수 있는 대여 원리금 총액 및 산출 근거 또 서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작이 18년 2월 1일이었고요. 변제액이 똑같이 1년 줬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조금 컸어요. 1억 원 줬고요. 이자는 연 2.4%로 갔습니다. 이제 240만 원 계산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날짜 봤더니 20년 2월 9월 30일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년 2월 1일 하나 지송금 그리고 두 번째 9월 30일이죠. 20년 9월 30일 지송금. 그렇죠? 1년치 하나, 8개월치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1년 8개월치예요. 1년 8개월치. 이것도 9월 1일로 안 했어요. 30일까지 꾹꾹 눌러 담았죠. 그럼 2, 3, 4, 5, 6, 7, 8, 9 해서 8개월치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계산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 계산기 진짜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져가지고 얘는 답안팁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원금 1억 원, 변제기까지 1억 원에 대한 1년분의 연 2.4%의 이자 그리고 변제기 이후죠. 2019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억 원에 대한 연 또 5% 맞죠? 5%입니다. 5% 지연손해금이 될 것이다. 정도로 우리 수험생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청구취지 작성 기재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서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안 나온다. 밑에 사안을 보면 상사 채권으로 볼 수 있는 판단 인자가 없기에 제가 상사 6%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때는 계산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연 5% 상사 판단 인자가 없다. 그럼 이건 일반 민사 채권인 게 맞다 정도로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채권자 대위권인데요.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해서 풀기 전에 다시 판례집으로 판례집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있는 자 챕터 2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자 01번 판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요. 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예정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 자 법조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398조 1항 3항 그리고 더 진짜 중요한 거죠. 551조입니다. 해제, 손해배상 영향 안 미친단 말이에요. 자, 칠판 한 번만 봐주세요. 해제 쪽을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해제권 발생하고요. 해제권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제의 효과가 나오죠. 그럼 두 가지 548조 원상회복이 나올 거고요. 원상회복이 나올 거고 아니다. 551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 손해배상은 결국 법적 성질이 390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익 예외 들어가는 거고 실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등장하는 거고 그럼 손해배상이라 그런다면 이거 예정할 수 있잖아요. 따당 398입니다. 그렇죠? 398 엄청난 거죠 진짜. 왜냐하면 만약에 390조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과실상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 과실상계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390조 손해배상, 750조 손해배상. 근데 이 친구 봐봐, 너무 똑똑하잖아요. 야, 나는 손해배상 예정 걸었는데 야, 여기에는 과실상계가 안 되지롱. 애초에 이건 항변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간다? 맞습니다. 부당가다 여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398조가 돼요. 398조가 됩니다. 398조가. 즉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지금 개념 요소예요. 손해배상액의 개념 요소라는 겁니다. 맞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해. 즉 정지조건이란 건 뭐다? 이게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발생. 근데 여기에 걸어버린 거예요. 조건을. 안 돼. 나는 이거 전에 기본계약 유지조건으로 들어가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예외 같은 느낌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사실관계까지 같이 넣어드리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자, 민법 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헌 내용과 계약 당사자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세요.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채무불이행은 나왔죠. 채무불이행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요 개념 요소 그대로 갖췄으니까 오케이 통과. 근데 채무불이행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갔대요? 해제. 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되지 않는다. 왜냐 이건 551조가 얘기하고 있어요.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자, 요 문장에 형광펜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수험생들마다 이제 각자 키워드 제가 생각하는 저는 형광펜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네모박스 했어요. 색연필로. 색연필로. 자, 계약 유지 전제로 정해진 약정 딱 요거 한 문장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핵심 키워드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사실관계 위주로 한번 봐보시고요. 특히 그 사안이 두 번째 보시면 공연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죠. 연예인분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교수님들 이런 거 정말 좋아를 합니다. 공연이네. 티켓 판매네. 근데 세 번째 줄 요런 거 조항 약정 뒀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 함께 잘 알아두시고요. 자, 네, 02번인데 민사소송법도 문제가 되는 거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02번 판례는요. 02번 판례는 각자 보시고 죄송합니다. 넘겨 보시면 네. 앞에 4페이지에 0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03번. 4페이지 03번. 배치를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바꿔놨네요. 자, 03번.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 책임과 소촉법과의 관계. 여긴 옆에다가 민소법도 함께 문제. 그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갖고 계신 기본서에 다 보셨을 거고요. 갖고 있는 판례집에 다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일단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에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행 청구한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청구 다음 날 자, 및 이행 판결 확정된 지연 손해금의 경우에도 이행 청구에 의해서 지체 책임이 생기는가? 당연히 그렇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인데요. 요 사실관계 먼저 한번 볼까요? 사실관계 나온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원금 그리고 이자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원금 이자 청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지연 손해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3번이라고 할까요? 3번. 자, 근데 우리의 갑께서 이쪽을 양도한 거예요. 병에게. 병에게 양도. 양도.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2번 청구하면 또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근데 요걸 소취했던 거예요. 그게 청구 감축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청구 감축은 어떻다? 소의 일부 취하지. 이거 예비적 병합은 아니시다. 관련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또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이유리 질문이 이겁니다. 이유리 과연 무엇이냐? 지금 이거 소촉법 아니냐? 소촉법이니 아니면 민사 일반대로 상사 이거냐? 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에 기로에. 얘는 연 12%짜리란 말이에요. 얘는 5%, 6%짜리고 자,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 원금에 지송금에 지송금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똑같이 우리 쓰도록 해요. 지송금에 지송금.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제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 취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즉 나쁜 채무자한테 조금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문헌을 보아도 뒤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뒤에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게 핵심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행 판결 선고가 나와야 돼요. 이행입니다. 이행.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형광펜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소촉법이란 말이 애초에 안 나와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청구취지 기재례에서 보지도 못했어요. 따라서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그 금전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 이유를 적용하되 연 12%로 이제 개정이 됐어요.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자,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 이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 채무 원본의 이행 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는 바 지연손해금 발생 원인이 된 자, 형광펜입니다.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형광펜이에요. 그게 여기에요. 이게 원본이 된 거죠. 얘가 이걸 물려받았잖아요. 이걸 양도했죠. 그러면 병 입장에선 2번 청구 자체가 얘한테는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이니까 요게 원본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원본. 근데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뭐가 없었대요? 이행 판결이 선고된 바가 없대요. 왜냐? 2번이 소의 일부 치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다시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형광펜 그거 밑에다가 소의 일부 취하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구 취지 감축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 아, 일부 취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어떻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 녀석은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최종 결론이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관련 판례 밑에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번째를 보시면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유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민사라면 연 5%, 상사라면 연 6%가 적용이 차근차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보고 우리 체대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이것도 이미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학습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01번 채권자지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많아졌으니까요. 어떻게 학습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시스템 잡는 거 있죠. 같이 꼭 복습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류 채권부터 해서 특정 잡고요. 첫 번째로 특정 잡고 자 그러면서 이제 특정의 효과와 관련돼서 위험부담 논의 같이 써주시고요. 위험부담 논의 같이 써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에서 537조보다는 여기겠죠. 538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요. 목적물은 소멸됐으니까 더 이상 인도 청구 못하고 특히 이미 특정이 됐으니까 조달이란 말도 이제 나와선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제 반대급부인 대가 대금 청구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538조 후단의 채권자 지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요 위험 부담 관련 400조 채권자 지체. 사실 얘가 중요하죠. 성질. 요건이야 뭐 조문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효과입니다. 성질론에서 법정 책임설과 채무 불행 책임설이 있긴 있는데 예전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예요.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서는 100점 4점짜리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제시했어요. 어때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만약 제시한다면 견해 대립은 의미가 없죠. 어떤 견해 이하든 무조건 채권자 지체 들어갑니다. 어떤 견해 이하든. 그래서 얘는 크게 문제 안 돼요. 따라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최종 결론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견해 대립 없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법정 책임 따로 안 쓰겠습니다. 교재 있으니까. 플러스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도 이제 법원 행시에서 이거는 출제를 해드렸거든요. 출제를 해드려가지고 사실관계까지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딱 읽어보면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대략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걸 이제 복습하실 때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400조 민법 400조 형광펜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판례 암기가 아니죠. 민법 400조만 찾으면 쭉 쓸 수 있고요.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채무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및 그 밖에 협력 행위가 필요한 경우 이게 요건이잖아요. 조문에 있는 것들 그대로 썰을 푸시면 되는 거고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을 하였는데도 자, 이행 제공입니다. 바로 이제 요 구간이잖아요. 종류 채권에 특정해서 제공이 필요하죠. 제공. 변제 제공이 이제 필요합니다. 변제 제공. 왜냐면 변제 제공의 효과로서 채불 책임 면책, 상대방에게 채권자 지체 전환, 그리고 위험 부담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함.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시스템을 잡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자, 따라서 뒤에 계속 보면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 지체 성립 외에 채권자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결론 하나 언더라인 해놨고요. 그 이제 뒤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법정 책임. 객관식이나 나올 법한 고중 없으면 면책된다. 즉 경과실은 면책된다라는 것. 401조. 402조 이자 지급 의무 없고 403조 비용 증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538조 위험 부담 딱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하기 2번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 형광펜 넣어 주시고요. 원칙적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이제 이게 예외죠. 그러나 형광펜 조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구체적 사안 형광펜이에요. 자, 이 문장을 왜 되게 조심스럽게 보냐면 뒤에 보십니다.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이죠. 즉 약정한 경우는 상관없어요. 약정한 경우는 당연히 계약 사적 자체에 따라 의율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신칙상 위와 같은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지금 여기서 해제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의 근거를 지금 이렇게 뽑았다라 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 주의. 우리가 평소 공부할 때 예를 들면 해제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은 상관없어요. 그죠? 손해배상은 부수 의무 위반에도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해제는 어떤가요? 해제는 주된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법정 해제일 때 말하는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 해제일 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채무 불이행 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정 변경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행 거절은 어때요? 그렇죠. 이행 거절도 물론 390조를 법적 근거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판례가 신의 칙상, 공평의 원칙상 이런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그 표현을 썼다. 썼다. 왜냐하면 얘는 법정 해제는 아닙니다. 왜냐? 명문의 규정에서 해제를 두고 있지 않죠. 해제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요 표현만 조금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계약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수령 의무, 협력 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두 글자죠. 목적. 목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첫 번째 뒤에 그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인과관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얘 때문에 요랬다. 않으면 끊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마저 읽어볼게요. 또 다시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뒤에 채무자에게 계약 유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가시든 이렇게 가시든 오원은 여기 있습니다. 또는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또는이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문장 쓸 때 이런 건 이제 객관식에서 하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요. 여기에 또는을 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금방 찾아내요 그런 건. 근데 이제 답안 이제 쓰실 때 요거였던 거고. 그래서 밑에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요. 제가 가볍게 정리만 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직접 농지 전용 농지 보전 부담금 전부를 처리하여 달라고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웬만하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부담금은 매수인 부담 원칙인데 지금 우리 매수인께서 매도인에게 부담금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는 내가 지급할 게 아닌데 내가 부담할 게 아닌데 왜 매수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수령 거절 의사를 내비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제권을 행사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를 누른 거죠. 보세요. 즉 누구의 매도니까 매수인의 수령 거절 의사를 내비친 거다. 그래서 나는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겠다. 얘가 채권자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의 채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의 채권자. 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막줄 보세요. 계약 해제로 간주하겠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넘겨보시면 매매 대금까지 공탁했다. 두 번째 주차 원심은 해제를 긍정했습니다. 언더라인 밑줄 위주로만 보세요. 원심 다섯 번째 줄 해제 긍정. 근데 대법원이 요거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파기 완성. 요거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기. 원심이 긍정했어요. 저는 이건 같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심은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긍정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요거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해서 파기 완성했다. 그럼 최종 결론은 뭐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사안 봤더니 요거 없다. 즉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약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다? 이거는 해제 가능 내지는 반대로 해제 불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관계까지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교재는 6페이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들어가고 판례집은 7페이지로 딱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겠습니다.